예, 기독교 연구원이 교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? 너도 이와 같이 하라. 여러분, 주님이 우리에게 할래 하지 말래 의논하신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. 이제 영락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철신 목사님이 새 이사장으로 취임하심으로 우리 모두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이사회와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같이 돼서 사역을 감당할 때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세계 속에서 더 뛰어난 그런 월드 비전 코리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.